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먼트의 피치데드입니다. 12월달 되면 모든 회사가 내년도 전략기획 같은 거를 막 준비를 해서 최고 경영층에 발표를 한단 말이야. 우리도 지금 피치 인베스먼트의 2021년 투자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된다고.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이 2차 전지에 대해서 훌륭한 보고서를 지금 만든 걸래 보고 있어. 제목이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피트 2차 전지. 여보, 테슬라 지금 떡상에서 2차 전지 좋은 건 다 알고 있지? 이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 전기차 월별 판매량 현황을 지금 지난 10월까지 이렇게 집계를 해 놓은 게 있거든. 그런데 그 전기차 판매량이 YOY, 그러니까는 10월 달까지 누계치가 125%를 상승했대. 125%. 그리고 이 전기차 침투율이라는 거, 침투율이 뭐냐 하면 전 세계 자동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근데 지금 침투율이 거의 5% 육박을 하고 있어. 한 4.5%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전기차가 여보, 지금 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가장 큰 곳이 어딘지 알아? 중국이야, 중국. 중국, 유럽, 미국. 중국이 이 보고서에서 보면 어느 정도냐면 46%. 그 다음에 유럽이 36%. 미국이 14%. 근데 전 세계 경제에서는, 전 세계 그 경제에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열려야 되는데 우호적인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하고는 다른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보면 세제 개편에 법인세 인상, 개인소득세 인상, 해외수익 최저세율 인상, 오프쇼어링 추징세 도입, 리쇼어링 장려, 탄소 조정세 도입, 이런 식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은 크게 미국에서도 앞으로 향후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동안 그럼 미국은 왜 그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침투율이 저조해 있느냐 보면, 미국에서는 SUV, 그 다음에 픽업트럭이 신차 시장에서 엄청 많이 차지를 한대. 근데 앞으로 테슬라가 트럭도 이제 그 전기차를 하면 점점점 더 침투율은 더 세지겠지.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2024년 기점으로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대.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캐파의 최소 3배 이상이 2025년도 배터리 생산의 캐파가 필요하다는 거야. 2025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 정도에 내연기관 코스트 패러티 되는 시점이 2023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코스트 패러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전통차 가격과 전기차 그 차량 가격에 동등해지는 시점이야. 그거를 2023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향후 5년, 2025년도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 엄청 좋아질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그 미래 성장성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SK, 그 세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지금 그 공급 업체들이 있거든. 근데 그 업체들을 좀 좋게 보고 있더라고. 케미칼, 에코프로피엠, 그 다음에 LNF, 일진머터리얼스, 두산솔루스, 첨보, SKC,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해 뭐 LG화학, 삼성 SDI, SK 이 업체들도 주가가 떡상을 했지만 그 밑에 하단에 얼마 전 LNF 떡상했잖아. LNF 1위, 에코프로비엠 2위, 포스코케미칼 3위야. 이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주 요점은 뭐냐면 2025년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밑에 하단에 업체들의 주목을 하자. 그럼 이 보고서를 보고 내가 얘기를 했지. 우리 피치 인베스먼트 2021년 투자 방향. 나는 이 보고서를 보고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하면, 미국에 보면 미국의 천재들이 그 전기차 그 배터리가 리튬을 써서 만들거든. 리튬 광산에도 투자해. 그 다음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 중국의 CATL,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SK, 그리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 테슬라, 이런 것들을 광산, 니켈 광산부터 해서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전기차, 또 중국의 또 BYD라는 그 업체도 있거든. 그 회사를 다 총괄한 ETF가 LIT라는 게 있어. 그래서 피치 인베스먼트의 2021년도 추진에 ETF 추가될 게 LIT야. 매월 매수할 거는 우리가 계속 올해 매수했던 QQQ,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그 다음에 LIT에서 총 3개 ETF를 내가 골고루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거야. 이게 피치 인베스먼트의 2021년 추진 전략. 2021년도 화이팅!